네, 안녕하세요. 저는 잔 삽킨스 대학에 있는 이대려로 갑니다. 오늘 앞으로 우리 사회 미래나 아니면은 산업이 어떤 쪽으로 발전해 갈때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게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걸 물어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자신의 몸이죠. 그리고 그몸 중에서 가장 그 원리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인간의 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뇌에 대한 비용이 그걸 유지하고 또는 그 고치고 그다음에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이 앞으로 사회가 더 발전할수록 저는 그 비율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증거를 이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어요. 이 그래프는 뭐냐면 그 70년대부터 미국 사회에서 그 국가 경제에서 헬스케어에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 그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 그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보면은 아주 옛날에는 한 7, 8%이 미만이었다가 지금 이제 거의 20% 정도에 해당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몸을 고치는 이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비행기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인간의 병든 몸을 고치고 성능을 더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 점점 그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당연히 인간의 몸 중에 복잡하고 고치기 어려운 건 인간의 뇌고 전체 코스트 중에서 지금 현재 뇌에 관한 질병을 고치는 데 드는 돈이 한 3분의 1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이 코스트가 이 커브가 지금 한30% 정도의 에셈토릭 한다 그러면 그 얘기는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전체 GDP 한 10% 정도가 뇌 질병을 해결하는 데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미래 산업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이라면 뇌과학을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그 예를 들어서 예로 그두 가지 회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뉴로게이저라고 한 5년 전에 제가 제 동생하고 아주 조그맣게 시작한 그런 스타트업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2, 3년 전쯤에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뉴럴링크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회사가 지난 7월 달에 런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시작하게 된그 계기는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한국의 13세 남자의 두 명의 뇌를 MRI 기계로 자기 공명 장치를 기계로 찍어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 그걸 찍어가지고 컴퓨터로 이제 3D로 리컨스트럭팅 걸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굉장히 나이가 같은 남자이지만은 머리 크게 써도 큰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뇌에 잡혀 있는 주름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것이 그냥 지문처럼 별로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뇌의 모양이 달라지고 사이즈가 달라지면 그거에 따라서 개인의 지능이나 아니면 관심도나 성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뇌를 MRI 기계로 찍고 그 뇌를 분석을 잘하면 거기에 대한 그 인간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신념을 기반으로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뇌를 MRI 기계로 찍으면 이렇게 회색 부분하고 하얀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마치 신경세포를 하나의 콩나물이라고 봤을 때 콩나물 대가리가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 이렇게 회색으로 나오고 그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에는 케이블에 해당하는 이런 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교적 하얗게 나와요. 그래서 그 패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인간의 개인적인 뇌의 특징을 잡아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MRI 기계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히 회질과 백질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펑셔널 MRI라든지 아니면 디퓨전 MRI 같은 것 쓰면 그냥 단순히 해부학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뇌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 기능하고 그 다음에 뇌의 여러 가지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성 같은 걸 해부학적인 연결성 같은 걸다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다 분석을 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뉴로게이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브레인 데이터를 가장 이피션트하고 정확하게 애널라이즈할 수 있는 그런 AI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고요. 잠정적으로 이름을 이제 탑 인텔리전스라는 데서 따서 토피라고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비헤비어를 프리딕션 하거나 아니면은 그 브레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 리스크를 그 프리딕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궁극적으로는 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완성되어 있는 기술은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을 컴포넌트율 해가지고 그걸 짜집게 해서 만들어 놨던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이 각각의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좀더 정밀한 AI 기술로 대체해서 그 성능을 높이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에 굉장히 화두로 자주 떠오르는 딥러닝 같은 뭐 딥러닝이라든지 CNN 같이 AI에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 그런 기법들을 뇌 영상을 보여드린 것처럼 그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좀더 식별할 수, 그 여러 가지 응용에 할수 있는 피처들을 뽑아내는데 그렇게 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는 2022년이 되면은 그 기존에 존재하는 컴포넌트들을 쓰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자체로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모든 뇌의 그 각각의 영상 모드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분석해서 그 가장 많은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 회사가 한그 달성한 어떤 마일스톤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여름부터 실제로 한국에서 10세에서 15세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뇌 촬영을 직접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00명 정도 가까운 그런 인원에 도달을 했고, 그 다음에 올 2월경에, 그러니까 한국에선 처음으로 그 10대, 15세 아동들의 뇌 지도를 처음으로 저희가 그때까지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이나 CNN 같은 그런 기법을 써서 그 정말 이 뇌를 뇌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바꾸는 그런 혁신적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이제 기존에 미국이나 유럽에 존재하는 어떤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치매를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폐증을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주의성 장애 같은 ADHD 같은 그런 아동들이나 또는 노령층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그뭐 그러니까 설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뇌 영상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그런 방법들을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럴링크스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까지 그 개개인의 연구자들이 동물이나 아니면 사람에서 실험을 할때그 신경세포와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는데 그 신경세포가 어떤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거를 주로 전극을 아주 작은 미세 전극을 집어넣어서 신호를 잡아내고 또는 그런 신경세포들을 한꺼번에 많이 자극을 해서 어떤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거나 이런 완화 완그 개선시키거나 이런 방법을 이제 뭐그 신경외과 의사들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성능을 지금보다 많이 뭐 상당히 향상을 시키려면 그러면 신경세포 한두 개 또는 수십 개, 수백 개가 아니라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동시에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많은 신경세포들의 활동을 인위적으로 독립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필요해요. 이것은 신경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테크닉인데 그런 테크닉을 이제 앨런 머스크는 돈이 많으니까 그 자기의 리소스를 이용해서 그런 테크닉을 개발해서 그 인간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꿔보겠다 그런 이제 드림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그게 과연 될까 그랬는데 7월 달에 그 런치 서비스하는 비디오가 한 2시간 정도 하는 비디오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지금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그걸 보시면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그 사이에 했구나 그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지금 현재 가장 정확하게 볼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MRI 기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굉장히 세세한 뇌, 이거는 지금 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한 1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나 기능을 육안으로 볼수 있는 그런 해상도를 가지고 인간의 그 실제 시각이 가진 어떤 해상도를 가지고 마이크로스코프를 현미경을 쓰지 않고 볼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정밀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그거 가지고 인간의 뇌 기능을 다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그림의 픽셀 한두개 정도를 확대를 하면 그 안에 이렇게 많은 신경세포들이 들어있고 이 신경세포들이 다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한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신경세포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전달되는 신호를 하나하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는 비디오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존 삽킨스의 데이비드 로빈슨이라고 굉장히 파이오니어링한 어떤 그런 뉴로사이언티스트가
원숭이한테 여러 가지 수술을 한 다음에 그 원숭이가 그 눈동자를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그 뇌관이라고 이 뒤통수 좀 밑부분에 그 손에보다도 밑에 있는 그런 그 주로 인간의 생명 유지와 관련된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는 신경세포 하나의 활동을 그 정기적으로 리코딩을 해서 그걸 거기서 나오는 소리를 이제 오디오로 들려주는 그런 비디오를 만드셨어요. 50년 전에 인간이 달나라에 처음 갈 때 그때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디오를 한번 틀어보면 지금 밝은 점이 움직이는 것이 원숭이가 지금 눈동자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지금 들으시는 소리가 그 뇌관에 있는 신경세포, 이 당연히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을 조절하고 있는 그런 신경세포죠. 그 신경세포가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듣고 계신데 그 화면과 그 다음에 소리를 잘 비교해 보시면 이 신경세포의 활동이 눈동자의 움직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세포 하나하나의 그 신호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것을 신경세포 수만 개 또는 수십만 개가 활동을 하는 걸 전부 다 그 평균을 내가지고 들어보면 이렇게 정확한 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미세전극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써서 지난 한 50년 동안에 인간의 뇌 또는 주로 이제 이런 연구는 인간의 뇌와 비슷한 원숭이를 가지고 많이 했는데 인간의 그 시각이나 아니면 운동 기능이나 아니면은 작업 기능 같은 어떤 기본적인 인지적 기능 그 다음에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의사결정 같은 그런 기능들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태스크는 뭐냐면 그 이렇게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그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이론을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신경세포에서 나오는 신경 그 시그널들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만 개, 수십만 개, 뭐 많으면 많수록 좋은 거죠. 인간의 뇌에는 보통 한 천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다 동시에 리코딩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에 가서 그 안에 있는 뉴런들의 활동을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리코딩을 하면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경세포들의 하나하나의 기능을 정기적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보여드린 그림은 저희 실험실에서 몇 달 전에 원숭이의 머리에 일렉트로드를 8개를 지금 동시에 지금 집어넣는 그런 수술을 하다가 사진을 하나 찍은 건데 이것이 옛날 같으면 한두 개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리코딩을 했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드 여기서 보이는 그 바늘 하나에 일렉트로드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요즘에 나온 기능에서는 이렇게 바늘 하나에 일렉트로드를 수십 개 심지어는 수천 개까지 붙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수천 개씩 그러면 뉴런을 수만 개의 뉴런을 리코딩하려고 하면 이런 바늘을 머리 속에다 만 개를 집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얘기인데 이 프롭 하나에 바늘 하나에 그 단자가 천 개, 만 개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그 사람들이 자랑한 논문에 지금 실려 있는 그 자기들의 기술을 자랑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픽처를 그림을 몇 개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프롭 하나에 그러니까 바늘 하나에 프롭이 여러 개가 달려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여러 개를 사람의 손으로 그 부정확하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기계를 써서 아주 정확한 위치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재봉틀 같은 그러니까 전극 재봉틀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케이블을 그러면 수만 개 그 수십만 개 케이블을 머리 밖으로 끊어내려면 그것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일리스 테크놀로지 써서 브레인 안에서 시그널이 다 프로세싱 된 다음에 압축된 시그널을 머리 밖으로 뽑아내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서 실제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전극들을 기계를 집어넣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려는 비디오는 이 재봉틀이 그러니까 전극을 집어넣는 재봉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기서는 저 와이어 하나에 일렉트로드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앞으로는 저 와이어 하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롭이 뭐 수천 개, 수백 개, 수천 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그 아주 조그만 부위라도 머리를 열고 그 안에 일렉트로드를 집어넣으면 그 인간의 뇌와 기계,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다른 기계들하고 직접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그럼 개발을 해가지고 얼핏 하면 굉장히 섭듯하긴 한데 그리고 이 그 같은 기술을 만들어서 과연 인간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가능한 건 이제 머스크가 하신 얘기지만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벌어들인 돈의 10분의 1 정도를 다 뇌 질병을 고치는 데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질병 치료를 하는데 이런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뇌와 기계가 직접 그러니까 아주 많은 정보를 가지고 리얼타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다 그러면 그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일은 뭐 운전을 하는데 그 그냥 차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운전 자동 자율주행하는 그런 자동차와 인간이 리얼타임으로 다른 일을 보면서도 다 사교적용 할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The World Knowledge Forum.